현근 퇴근요. 이 사진이 아직 결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 저희 당이 이재명 사당화의 인증샷이라고 일컬은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요. 뭐 정확히 말하자면 온라인에서 먼저 화제가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당화의 인증샷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. 개인적으로 아무리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기록 유출 의혹까지 받으며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변호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패막이로 맹활약한다 한들 공천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습니다.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. 현근택 구제작업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신호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. 민주당 예비후보의 목소리를 직접 전합니다. 이 사안은 성희롱으로 기억될 게 아니고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. 이쯤 되면 민주당의 상징인 은폐와 조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었다가 대장동 주관은 윤석열로 바뀌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 스스로 유명 채널에 나와 작전주에 큰 돈을 투자하였고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다고 자랑하였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지난 18대 민주당 비례대표였다가 2년 만에 2010년 주가 조작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뿐더러 이때 시세 조정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130억 원을 내기 위해서 다시 또 회사 주식을 이중으로 매각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주가 조작으로 실형 선고 및 벌금을 받아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이때의 벌금을 내기 위해서 또 주식으로 장난을 치신 분입니다. 이분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2015년과 2016년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장의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합니다.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언론 검색하시면 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최측근으로 수차례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매번 공정과 상식을 언급하면서. 자, 이게 민주당의 모습인데 뭐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.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. 결혼 전 배우자의 더 이상 밝힐 것도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저나 제 주변에서 반박하는 것을 보지조차 못했습니다. 10여 년 전 주식 거래 내역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역대 최대 규모인 20명의 특별검사를 선임하고 100일 가까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매일 새로운 증거라고 내놓는 것이라고는 유출 경로도 불분명한 수년 전의 검경 등에 의해 작성되어진 자료를 한 줄 한 줄 되새기만 가져온 선정적인 보도에 불과합니다. 민주당 당사에는 이제 김대엽 흉상을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.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.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. 저는 이 말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요. 지금 우리를 이제 좌우 이런 말들이 좀 불편해 하시니까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? 우리는 보수가 맞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이거든요.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? 저는 우리는 보수지만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.